2009년 6월 28일 영국 캠브리지에선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런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풍선으로 장식한 파티장, 샴페인과 풍성한 전체 요리. 여기까지는 여느 파티와 다를 게 없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려한 파티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게다가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초대장이 전해지지 않았어. 파티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스티븐 호킹이었어. 스티븐 호킹? 맞아.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야. 사실 이 파티는 시간여행자를 위해 준비한 파티였어. 그래서 초대장에 21세기 현재 지리에 어두울 시간여행자들을 위해 파티장의 약도 대신 위도와 경도를 친절하게 적었다지. 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런 황당한 파티를 준비했을까? 그건 말이야, 만약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라면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과거에 시간여행자를 위해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테고.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미래로부터 온 시간여행자가 없단 걸 증명하는 거라고 호킹 박사는 생각했거든. 결국 파티는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채 끝나고, 그러자 호킹 박사는 미래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단 걸 증명했다고 발표했어. 세계를 놀라게 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이상야릇한 시간여행자 찾기 파티. 정말 시간여행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떠나자 시간여행. 일단 미래로의 여행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요.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경우도 100년을 자는데 하나도 안 늙었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잠든 그 순간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 100년이 확 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100년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신 거예요. 시간여행자를 봤다, 시간여행자의 사진이 찍혔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인터넷 위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존 티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2000년대 초에, 2000년, 2001년 이럴 때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했었는데, 먼 미래도 아니에요. 예, 2036년의 미래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교황이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몇 개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맞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보시면은 뭐 1930년대, 40년대 찍힌 사진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핸드폰 같은 걸 들고 문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던가, 혼자서 마치 21세기에서 간 것처럼 너무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여행자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우리가 냉동인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냉동돼서 몇백 년 후에 깨어나고 뭐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그게 다 미래로의 시간여행인 셈이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지금 냉동보다는 해동의 어려움이 있대요. 좀 더 멋있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 여행이라면 아무래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겠죠. 상대성 이론은 그냥 어려운 얘기의 대명사고요. 아인슈타인이 개입돼 있는 무엇이다, 이 정도가 상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는 그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을 벡터라고 그러잖아요. 벡터가 일반화된 양을 텐서라고 불러요. 너무 하시네요, 저. 네.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쉬워요? 네, 그거는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선 만약에 PD님이 이제 한 10년 뒤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오면은, 그러면은 그 PD님은 1년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10년이 지나버린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영화 인터스텔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딸 모피는 지구에 남아있고 아빠 쿠폰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하잖아요. 쿠퍼가
아주 멀리 있는 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찍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쿠퍼는 머피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덜 갈 수가 있어요. 지구에 남아있는 머피는 10년이 지났는데 아빠 쿠퍼는 뭐 1, 2년밖에 안 지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가능한 거죠. 지구에 있는 머피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초를 재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쿠퍼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시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그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지구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속이 빛의 속력이 어디서나 똑같다는 가정을 해요. 그걸 본 거예요? 본 걸 아니라 이제 사고를 한 거죠.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우리 밖에 있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에다가 걸어가는 속도가 더해지잖아요. 더 빨라지죠.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를 탄 사람이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럼 거기서 불빛이 나오겠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불빛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속도에다 불빛의 속도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광속 더하기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는. 빛은 항상 그냥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봐서도. 그게 아인슈타인의 통찰인 거죠. 그게 이제 광속불변의 가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상대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빛은 항상 광속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아주 친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 시간이 흘러 한 친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떠다니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지구에 남았어. 그런데 말이야, 이 두 친구에게 시간이 똑같이 흐르고 있지 않았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우주선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해. 왜냐하면 운동하는 물체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이라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속도가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한 광자시계가 있어. 1m 길이의 이 막대 아래에서 위로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7번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면 7초야. 광자시계의 빛은 우주선 안에서 보면 수직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렇게 우주선 밖에서 바라보면 사선으로 흐르고 있지. 그럼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 빛이 지난 거리는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는 7m가 넘어. 이번엔 시간을 재볼게. 우주선 안에서 7초가 흐르는 동안 밖에서 흐르는 시간은 10초. 우주선 안에서보다 빠르게 지나갔어. 이렇게 지구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시간이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 시간이 아니라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 물리학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미래로 가는 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중력이 센 곳으로 가는 거죠. 중력이 강해지면 그 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선 전부 시간이 빨리 흘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곳에서 빠져나와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바깥 세상은 그만큼 미래로 가 있는 거니까 제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직접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뮤뉴는 8파이 G의 T 뮤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력장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 의해서 시공간의 굴곡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네. 시공간이 휜다는 게 네. 정말 저걸 풀면 네.
몇 센치가 휘는지 네네네 이게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이게 진짜 네. 그러면은 네. 실제 그런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발표 이후로 아인슈타인이 대중적인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딩턴의 1919년 일식 탐사가 말하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검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걸어다니면서 경험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정밀한 그 광시계를 만들어서 이게 37억 년에 1초 틀리는 그런 시계래요. 이걸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춰서 땅 지표면 위에 놓고 1푸트 그러니까는 30cm 조금 넘죠. 30cm 위에다 놓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단지 30cm 차이밖에 없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 시간이 결과는 받는다는 거죠. 아주 미묘하긴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경분의 4 어떤 천체는 그 표면 중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블랙홀은 뭐 우리 은하에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조짜리 뭐 61번 별 이런 거는 뭐 대표적인 블랙홀로. 그럼 블랙홀을 통해서 네. 뭐 시간여행을 하겠다 이런 건?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블랙홀로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느려지겠죠. 중력이 계속 세지니까.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정지합니다.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간다는 게 거기 그 경계선에서는 1초의 간격이 무한대로 커져요. 1초가 가려면 영원의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어떻게 잘 이제 뭐 케이블에 매달아가지고 블랙홀 근처까지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 보냈다가 그러면 시간은 거기서 시간이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거의 안 가고 다시 이제 끄집어내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 50년 지났는데 그 사람은 1년밖에 안 지난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 덕분에 절대적인 지위를 가졌던 시간하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가지게 되었고 그게 좀 확장이 되면 우리가 시간여행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여행이란 게 그냥 마냥 상상의 산물만은 아니고요. 과학적 바탕들이 있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우리 조금씩 느리게 하고 있고 늘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여 빛을 본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16 소녀는 상상하고 또 상상했다. 그렇게 고민하길 10여 년. 소녀는 세상을 바꾸는 이론을 내놓았고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 소녀는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말했다. 그를 만든 것은 호기심과 상상력이었고 참된 지성은 지식이 아닌 상상력에서 있다고.